그래핀처럼 세상의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들 사이에 지난 10년간 네이처, 사이언스지와 같은 최고급 저널에 가장 많이 인용된 물질이 있습니다. 차기 노벨화학상 수상이 거론되고 있는 연구 분야의 신소재. 바로 결정성 유무기 하이브리드 나노 세공체죠. 하이브리드 나노 세공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인공합성 물질 중에서 표면적이 가장 넓은 물질입니다. 1g의 표면적이 무려 6,500제곱미터에 달하죠. 금속이온 또는 금속이온 클러스터가 유기리간드와 베이 결합을 통하여 형성되는 1, 2, 3차원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하이브리드 나노 세공체는 반응 물질의 이동에 유리한 넓은 통로, 기존 다공성 소재 대비 최대 16배의 표면적, 세공 안에 형성되는 수많은 활성점 등 구조적 장점을 통해 엄청난 효율의 반응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나노 세공체는 금속 종류와 세공 크기 조절을 통해 촉매 및 흡착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 그래핀과 함께 21세기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최고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150에서 200도씨 온도 범위에서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기존 용매 열 합성법 대신 친환경 용매인 물을 이용한 합성 기술과 고도 정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고 1g당 4,230제곱미터의 표면적과 2.15ml의 세공 부피를 달성했죠. 그중 크릭트 F100은 현재까지 대량 합성된 물질 가운데 가장 표면적이 넓은 물질로 확인되었으며 150도씨 이하 반응 조건에서 공시간 합성 수율이 이를 1000리터당 1700kg에 달해 유사 물질인 독일 바스프사의 바솔라이트 F300에 비해 85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특허를 획득한 본 기술은 연구 및 산업적 활용도가 높아 향후 유용한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최초로 개발한 마이크로파 조사법은 하이브리드 나노 세공체 합성 시간을 2일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나노 입자 크기 조절 및 수분 안정성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기의 크기를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제조 비용 또한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었죠. 본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연속식 마이크로파 조사 합성 장치의 일일 최대 생산량은 20kg에 달하는데 생산성은 물론 에너지 효율이 높아 향후 다양한 무기 및 유무기 나노 입자 제조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결정성 다공체인 제올라이트와 메조세공 실리카는 표면 기능화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연구팀은 값싼 유기암인 화합물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의 불포화 금속 자리에 유기관능기를 선택적으로 표면 기능화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촉매 활성이 뛰어난 팔라듐 나노 입자를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기존 다공성 소재에 비해 훨씬 높은 촉매 활성을 갖게 된 것이죠. 본 기술은 세계적인 화학 잡지 앙게반테 케미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될 정도로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초다공성 하이브리드 나노 세공체는 기존 제품에 비해 우수한 성능과 물성을 지녔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략형 수분 흡착제는 기존 제품에 비해 5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분말 형태의 합성물을 하니컴 코팅, 펠렛, 페인트 등으로 성형하는 2차 변환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업적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향후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 원료 생산의 경제성이 확보되고 본격적인 사업화가 시작되면 하이브리드 나노 세공체는 친환경 신소재로서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 40건, 관련 특허 28건, 기술 이전 2건, 전 세계 학계와 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학술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초다공성 하이브리드 나노 세공체. 한국화학연구원 초다공성 하이브리드 나노 세공체 기술은 21세기 화학강국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국내 화학산업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